네, 반갑습니다. 5월 29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강연회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많이 이제 듣고 가시고 이번에 또 대구에서 했던 강연회 많이들 오셨었고 뭐 여의도에서 했던 강연회 뭐 광명 그죠? 여의도 뭐 노원 그죠? 뭐 성남 강연회까지 뭐 증권사 강연회도 그렇고 많이들 오시는데요. 뭐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이렇게 뭐 강연이라든지 뭐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 구독하기 꼭 해주시고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시장이 뭐 최근에 조금 뭐랄까요? 좀 흐르는 밑으로 흐르는 양상인데 최근에 뭐 지금 포털 사이트 검색어를 뭐 추천주를 검색하면 제가 뭐 연간 검색어 뜬다고 오늘 안신에 그가 얘기를 해주던데요. 그만큼 뭐 이럴 때일수록 제가 좀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 드릴 수 있도록 그 좋은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좀더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체적인 상황권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 텐데 오늘 중국 증시가 오늘 0.16% 상승 마감을 했고 니케이가 오늘 1.2% 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뭐랄까요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보더라도 중국 증시가 0.16%가 올랐는데 이게 올랐어도 사실상 뭐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줬다. 그렇게 보기엔 좀 힘들죠. 그만큼 계속적으로 뭐안 좋은 상황 자체가 되풀이가 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제 환율을 봐야 됩니다. 환율이 1200원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넘어가려고 하다가 지금 조정을 조금 보이다가 지금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지금 속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외환 보유고가 줄면 환율이 올라가게 되죠. 최근에 뭐 선물도 그렇지만 현물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더 환율 자체가 변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속도에 대해서 중요한 거지. 지금 방향은 결정되었다. 방향은 뭐라 했어요? 원화 약세 기조입니다. 약세. 지금 어제 중국도 위안화에 대해서 절하를 했고 그만큼 미국과의 무역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하는 양상이고요. 지금 이렇게 강달러 장세가 유지가 된다는 것은 미국에서 또다시 뭔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강구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은 사실상 올해는 안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봐요. 오히려 저는 금리 인하까지 설마 하겠나 했는데 그럴 가능성도 지금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돈 찍어내서 올렸던 증시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더 또다시 돈을 또 찍어내면서 증시에 대해서 반등에 대한 시그널을 주려고 시장은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장기적인 그림도 우리가 함께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 1.25% 그리고 코스닥 1.6%가 하락 마감했어요. 코스닥은 1%만 넘게 빠져버리면 시장이 뭐 어때요? 출렁출렁거리죠, 뭐. 촤악, 박차. 뭐,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었는데요. 뭐, 1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보실 텐데, 일단 외국인은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다. 자, 투자 심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투자 심리가. 자,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할 때, 그때는 투자 심리가 어때요? 나도 뭔가를 좀 동참을 해야 되나, 참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죠. 하지만 지금은 외국인들이 상당한 매도를 보이고 있고,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를 쳤고,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도 계속적인 매도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전일 외국인들 7,100억의 매도, 오늘 또 3,600억원의 매도, 그죠? 계속적인 매도가 사거리를 연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선물에서도 외국인들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뭐 코스닥에서도 지금 외국인들이 1,300억 가까이 매도를 쳤는데 이렇게 매도를 치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부 위축됩니다. 그리고 이 매도에 대한 이유는 뭘까? 결국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은 미중 무역 협상이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외국인들도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죠. 아, 이게 트럼프가 자기의 대선을 위해서 상당히 이 부분 자체를 이용하는구나. 쉽게 이거는 마무리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는 다음 달에 있는 G20, 일본에서 열립니다. 일본 오사카입니까? 거기서 열리는데 여기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안 열릴 확률도 전 있다고 봅니다. 미중 회담이 안 열릴 수도 있다. 지금 뭐 계획은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의 이런 뭐랄까요, 감정이 격화되는 부분은 골이 또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상이 만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합의점이 있기 때문에 만난다는 건데, 뭐 얼굴만 보고 시진핑 안녕, 트럼프 안녕, 그런 단계를 통해서는 만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악은 이게 회담이 결렬되거나 만나지 않았을 때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은 이 미중 무역 협상이 단기간에 끝날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만에 하나 희망의 끈은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설마 상당한 뭐 드라마틱한 반전을 노릴 수는 있지만 확률적으로 본다면 이게 장기화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 대선 이후까지, 트럼프에 대한 대선 이후까지도 이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는 당분간 살아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외국인들이 돌아서는 자리가 나타나줘야지만 가능하겠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는 건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도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부분 자체가 외국인들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기관이라든지 개인의 수급으로는 시장을 들을 수 없다라는 부분까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지속적인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장기화에 대한 관점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럼 이런 장기화가 되는 관점에서 들어왔을 때 트럼프에 대한 코멘트 한번, 시진핑에 대한 코멘트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또다시 한번 더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슈가 뭐였어요? 처음으로 중국에서 희토류 관련해서 처음으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오늘 아침 뉴스에. 그럼 오늘 희토류 관련주들, 오늘 유리온,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탁 튀면서 시작했다는 거죠. 18% 올라서 시작했습니다.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 마찬가지고요. 그럼 지금 시장 자체에서 계속적인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하루 그냥 뉴스에 대해서 끼워 맞추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뉴스에 대해서 끼워 맞추니까 뉴스는 뭐예요? 동행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급이 먼저 움직일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시장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 현재 연출되고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시장은 계속적인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 좋은 이슈든지 나쁜 이슈든지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상당히 즉각적인 반응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한번 같이 볼게요. 3번. 자, 코오롱 후폭풍, 제약바이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 자, 전일도 분석을 같이 했었는데, 일단은 코오롱 디슈전이 이제 상장 실질 심사까지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드릴게요. 좋지 않은 거죠. 좋지 않고, 이거는 뭐 상장 실질 심사를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부분인데, 제가 판단은, 그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폐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폐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낮아요. 이게 우리가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셨다시피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 이제 횡령 배임권으로 인해서 이슈가 됐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금액에 대한 부분도 물론 거기에 불법적인 부분을 저질렀던 거에 대해서 법이라는 것이 결단력 있게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 입장도 생각을 같이 하거든요.
대우조선해양은 대영주예요. 그 조선주고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유명한 종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코롬 같은 경우도 코롬 디시즌이 다른 여타의 코롬 그룹주들보다는 계열사에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작을 수는 있지만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주주들에 대한 손배수까지도 분명히 신경 쓸 확률이 높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롬 디시즌이 상장 폐지나 이런 부분 자체는 조금은 어렵다고 보고 대신에 개선 기간을 보유하든지 아니면 거래 정지에 대한 기간이 상당 부분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 코롬 디시즌이 미국으로 상장이 됐는데 이런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는 이 이용열과 친구들, 이용열과 아이들,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뭐랄까요? 악의적인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자, 문제는 코롬 티슈진, 코롬 생명과학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코롬이라는 우리 쉽게 접할 수 있는 코롬 그룹주가 뭡니까? 코롬 스포츠 아시죠? 등산복, 뭐 이런 우리가 뭐 정장 같은 데도 코롬 스포츠, 코롬 거기 그룹에 대한 코롬 인더스트리 이런 기업들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지는 거고 문제는 이 코롬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지고 이 제약바이오를 국가산업으로 키워야 된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짜 기업들도 키워줘야 되나? 제약바이오를 뭘 믿고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부호를 계속적으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그 제약바이오에 대한 특성상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R&D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연구개발 비용 자체가 처리 자체도 지금은 제대로 우리가 투명하게 진행되는 부분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임상 과정을 거치면서 실패를 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용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1상, 2상, 3상을 넘어가더라도 여기에 대한 판단 가치를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라 버리거든요. 지금은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가중치를 10으로 매겼다면 지금 이제 그 가중치가 4에서 5 정도로 훨씬 더 떨어졌어요. 아, 신라젠에펙 400, 와, 대단한 건데, 와, 이게 정말 1조에 대한 가치가 있고 앞으로도 대박 나겠다.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10에 대한 프리미엄을 줬다면 이제는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도 4, 5밖에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코롬 티슈진뿐만이 아니라 코롬 생명과학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파생돼서 나왔던 종목군들 아시죠? 그럼 우리가 흔히 뭐 지금 보면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기업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주가는 상당 부분 계속적인 하락을 나타냈었고 그리고 오늘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버렸거든요. 결국 5만 5천원대를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또다시 지금 하방을 계속적으로 밟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기술적 반등보다는 다시 한번더 추가적인 하락도 나타날 수 있는 위치까지 놓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 주봉으로 본다면 역삼각 수렴 형태를 띠면서 주가 이런 식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기술적 반등 이후에 또다시 맞고 빠질 수 있는 자, 그런 위치적인 부분에 놓여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헬릭 스미스, 이게 이제 바이로메드였죠. 바이로메드가 고가권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빠져요? 이게 그냥 이렇게 꺾어버립니다. 네. 이 정도로 이렇게 꺾여버리면 우리가 추세가 끝났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냥 지금 이런 추세가 끝나가지고 꺾여버렸고, 여기서 다시 한번더 밑에서 바닥을 잡아서 돌려내야 되는데, 저 어떻습니까? 1, 2, 3, 4, 5 밟고 반등 나왔다가 여기서 터져버렸죠. 그럼 여기 터지면서 투매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나왔으란 게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 20만 원짜리를 기준으로 길적 반등 붙였다가 오늘 어때요? 투매가 나와버립니다. 팍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더 상당히 강한 저항 구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말아서 올릴 때는 그 가격대가 재볼 때 한 요 정도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이 21만 5천 원대를 말아서 올릴 때는 이 기업이 달라진 뭔가가 있어줘야지만 이 21만 5천 원대를 돌파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HLB 마찬가지죠. 안 떨어질 것 같지만 결국 7만 원 위로 또다시 빠졌고요. 메디톡스도 흘러내리는 그림이라. 그냥 여기에 대한 경쟁업체 대웅제약도 그냥 차트가 흘러내려 버리죠. 고가 권역에서 놀다가 고가 권역에 뚫지를 못해 버리니까 흘러내려 버립니다. 지금 휴젤도 마찬가지죠. 기업이 반등 나오고 있지만 빠졌다가 지금 반등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뭐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요. 자, 시가총액 10위권의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제약바이오가 물론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될수 있지만 지금은 뭐랄까요? 상당한 과도기적 상태, 암흑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한번더 성숙되기 위한 그런 성장통을 지금 겪고 있다.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까지 한번 같이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냉정한 시장이 이제 실적으로 얘기할 때이 말은 뭐냐.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5G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은 뭐예요? 바로 실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일적이내로 주가를 같이 보시면 자, 오늘 시장에서 이 주가의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우리가 뭐 엔텔스라는 종목이 오늘도 올랐는데 자, 엔텔스라는 종목이 지금 아직까지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대신 다섯네트워크스 제가 세력 있다 했죠. 이런 다섯네트워크스는 지금 어느 순간에 7,100원짜리가 지금 11,500원 올랐습니다. 약 52% 정도 되던데 우리가 이런 기업들의 두 가지가 일적인 예로 다른 게 뭘까요? 5G 안에서 포함된 종목이지만 연관되는 종목이지만 기울기가 다른 것은 바로 실적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엔텔스라는 기업의 실적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 기업은 결국에는 이번 분기 자체가 매출액이 크게 늘어난 건 아니었다는 거죠. 다만 영업이익이 지금 긍정적으로 마진을 남기는 사업으로 바뀌었다. 왜? 5G가 기존의 LTE보다 요금이 비쌌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은 줄 수 있죠. 왜? LTE 요금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가격을 낮춰야 된다. 낮춰라. 그리고 선택 할인이라는 여러 가지 혜택적인 부분 자체 돌아가면서 매출액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다만 마진, 말 그대로 5G 서비스가 개통되니까 얘네들 통신사에서는 이런 마진이 많이 남는 5G 요금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영업이익은 늘어나는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이게 일장일단이기 한마디로 뭐 매출액이 커진 건 아니다 보니까 주가 추이가 반등에는 이런 조정이 보이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고요. 다만 지금 다산네트워크스나 이런 종목군을 우리가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시면요. 다산네트워크스. 네. 자, 이 종목군에 대한 재무제표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어때요? 지금 691억짜리가 지금 1000억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보였고, 영업이익도 6,900만을 기록하다가 이번에 13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도 가파르게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적인 부분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와 IT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확실하게 딱 드러나는 것은 제약바이오는 말 그대로 꿈을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그만큼 좀 더 안정적인 종목을 찾으려고 하는 투자 심리가 더욱더 강한 거고 시장이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뭔가를 너희가 우리에게 보여줘야지 우리는 투자가 가능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관이나 이런 메이저급들의 수급이 움직이는 부분은 그 흐름 자체는 바로 실적이라는 카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에 대해서 많이 매수가 되든지 적게 매수가 되든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수급은 어떻다 했어요? 단발적인 수급으로 끝나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더 들어오면 또 급등락 패턴이 보인다면
기간에 대한 수급은 지속적인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지금 이 업황에 대한 분석 자체를 기관이 완료를 했고, 5G에 대한 업황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실적과 맞물리면서 주가가 좀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더 탄력 있게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바로 시장이 엄청나게 냉정해요. 그만큼 악재가 있는 시장이고, 시장을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좀 더, 뭔가에 대해서 시장이 나쁘더라도 갈 수 있는 종목, 그러면 지수 관련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기관에서의 매수가 붙고 있는 과정, 그게 바로 시장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라는 말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장세에는 지속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수소차는 개별적인 상승을 할 것이다. 전일 뭐라고 했어요? 수소차도 마찬가지로 실적으로 얘기할 때고,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했죠. 자, 5G는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네트워크 장비.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SK텔레콤에 납품한 업체들, KT에 납품한 업체들, 뭐 LG우플러스에 납품한 업체들. 이는 수요가 파이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수소차라는 것은 이제 다시 한번더 어떤 산업적인 변화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전기차에 대해서 납품을 했지만 수소차에 대해서 납품 안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트렌드이기 때문이에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기관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실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대해서 개별적인 판단을 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수소차 안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이 나쁜 종목이 있고, 어떤 것은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어떤 것은 비속어로 사쿠라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구분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알고 있는 이 기업이 이런 산업에 대해서 실적적인 부분 나타날 수 있는지, 말만 뻥뻥하면 센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소형주 장세가 왜 지속되느냐? 결국에는 외국인이 팔고 있죠. 외국인에 대한 보유가 많은 기업들이 지수 관련 기업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형주입니다. 이런 대형주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그 대형주가 못 올라간다는 것은 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수가 못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 지수는 올라갈 수 없다라는 얘기가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기관은 지수를 올릴 수 있을까? 우리나라 기관이 그렇게 돈이 없나? 네, 돈이 없어요. 아주 슬픈 얘기지만 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돈 없는데 뭐 방법이 없죠.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희 이렇게 가입 막 이렇게 몇번 물어보시다가, 아유, 저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성공 투자하십시오 하고 넘어가야죠. 돈 없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된다니까. 지금 기관도 돈이 없어요. 슬퍼요. 돈이 없어서 슬퍼. 자기도 마음대로 못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돈이 없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이해할 수밖에 없대.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관은 대형주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지수는 포기를 한 거예요. 아, 지수 우리가 사서 안 오르더라. 대형주 우리가 사서 안 오르더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관은 어디를 노리느냐? 결국에는 자기들이 대장이 할수 있는 곳.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를 선택을 하는 거지. 자, 이대로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우리가 굶어 죽고 손가락 빨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끼리, 우리가, 조절을 해서 주가에 대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종목군, 그런 시가총액에 대한 종목군들에 대한 상당한 매기세가 종목별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5G 관련주 안에서도 SK텔레콤이 올랐습니까? LG우플러스가 올랐어요? KT가 올랐습니까? 그 종목군들보다 결국에는
그 안에 장비를 납품한 업체들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 업체들이 큰 업체였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커가는 업체, ING 중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감안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게 5G뿐만이 아니라 여타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개별주 장세가 돌고 있어요. 그런 종목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지, 이 업황 자체가 좋다, 이 업종이 다, 모두 다 올라간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예를 들면 시장이 등수를 매깁니다. 이 업종 안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등수를 매겨요. 얘가 1등, 뭐 누가 2등, 3등 누구, 4등 누구, 5등 누구. 근데 여기에서 1, 2, 3등은 엄청나게 달려. 그냥 나머지 4, 5, 6, 7, 8, 90등은 손가락 빨고 있는. 그 다음날 되면 이제 4, 5, 6등도 조금씩 올라가줘요. 나머지 7, 8, 90등은 또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 10등은 계속적으로 들고 있어도 10등에게는 수급이 안 들어와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 시장이에요. 그만큼 개별주, 종목에 대해서 지금 좀더 집중할 수 있는 시기. 아무리 안 좋은 업황에 있는 종목군도 지금 또 반등 나올 수 있는 시기. 왜? 종목별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도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실 텐데, 자, 우선 JNK 히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소차, 수소 충전소 관련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업체 자체가 지금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주가상에 대한 변화가 좀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삼지전자인데요. 삼지전자.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삼지전자가 얼마 전에도 예시를 한번 해드렸지만 주가가 한번 빠졌었어요. 오히려 여기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빠져버렸는데, 이게 뭐 하웨이와 같이 기술 개발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거기에 대한 매출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같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주가는 빠졌는데, 지금 반등이 또 그만큼 또 가파르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LG유 플러스에 대한, 하웨이에 대한 반사이익도 볼수 있는 기업. 왜냐? LG유 플러스와의 거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우리로 맵패스 보겠습니다. 우리로. 양조 암호화통신 관련주고,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상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수급만 조금만 더 붙어준다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더라고요. 앞에서 수급 들어왔는데 이 수급 자체가 지금 빠져나간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에 대한 과정을 좀더 우리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다만 이런 기업들은 이제 시가총액이 조금 작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뭐랄까 이제 개인들이 장난이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부분 자체. 판단하시고요. 자, 네페스. 파운드리 업체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네페스 같은 경우에 원래 덩치가 좀큰 업체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주가도 많이 올랐고, 추천하면서도 또 주가가 더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 잠시 쉬어가는 과정 안에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더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눈여겨보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 이제 고가 권역에서 사게 되면 비중 조절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빠질 때마다 이제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손절가를 꼭 유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가 권역에서 진입할 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단기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번외로 우리가 이제 넥슨 GT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얘는 실적도 개판 오브전이지만 그런 실적보다는 이슈가 되잖아요. 지금 오늘도 내부적으로 이제 조금 얘기 나왔던 것이, 뭐, 디즈니는 다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뭐, 아저씨 기업 있죠. 뭐, 아로 시작되는 미국의 기업. 뭐, 그런 곳에서도, 지금 이쪽에, 뭐, 좀, 뭐랄까요. 이 본입찰에 대해서 참여가, 뭐,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지금 그냥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 본입찰이 연기가 됐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인 기대감은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종목군들도 한번 마지막에 이제 보셨고요.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좀 어때요? 뭐 지금 보시면 시장 자체가 좋은 분위기보다는 파란색이 상당히 많은 시장입니다. 뭐 날씨가 그만큼 뭐 더운데 뭐 이미 벌써 시장은 좀 더위를 먹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또 글로벌적인 문제에서 지금 이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책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종목별로 좀 축약시켜가지고 믿을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가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단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조금 단기를 좀 끊어줄 수 있는 그런 리스크 관리도 꼭 병행하시면서 단기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스타일로 내가 주식 매매를 하고 있느냐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단기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장기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 자체를 다시 한번 더 감안하시면서 내일도 즐거운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도 즐겁게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